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이번에 확실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든든한 우파의 청년 전사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님. 계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3층, 2층, 1층까지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지금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조원진 대표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이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지난 7년 동안 제가 누구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누구, 뭐, 유모 씨, 아예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가 이 이간질을 했고, 네, 누가 우리 조원진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을 차단했는지를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네! 그 상황은 너무 화가 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너무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끝까지 그 마음 잃지 않고 싸워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악이 받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독한 사람이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바라는 게 걸그룹과 결혼 말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악이 받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잃을 게 없는 사람. 자, 저 앞으로 대구 엄청 자주 내려오겠습니다. 제 이름 보이시면 이제 차단 나가. 조원진 대표님만 보시고요. 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박성근 의원님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이랑도 이 얘기 했어요. 자 우리 이 세 사람은 꼭 국회의원 만들어보자. 누구냐? 조원진, 노태우 그리고 여기 누구죠? 최경환. 네, 그렇게 만들어봅시다 한번. 자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사실 좀 제가 얼굴이 뭐 좋아졌다 그랬는데 그게 요새 맨날 술 먹어서 얼굴이 부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얼굴 좋아서는 정말 아니에요. 자, 제가 어제 그 불륜녀, 아동 협박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좀 조지는 거 취재하려고 충청북도 단양에 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와서 7시 방송하고 저녁에 또 황교안 대표랑 술 한잔 먹고 그다음에 기차 타고 여기 온 겁니다. 네. 자, 조원진 대표님이랑도 한 며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비례대표 한석을 얻으려면 이제 조원진 대표님 계산으로는 70만 명이 투표를 우리공화당에 투표를 해줘야 된다. 자,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님의 분석으로는 80만 명이 좀 투표를 해줘야 우리공화당이 한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공화당 당원이 몇 명이죠? 50만 명. 아니 또 겸손해서 48만 명. 가족들 뭐가 무시하면 50만 명 됩니다. 자 저희 가세연 구독자 84만 명입니다. 제가 민감한데 저희 정규재 대표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트렌드 마이크 구독자 몇 만입니까? 네. 자, 힘 합쳐 봅시다 한번. 예! 제가 어르신한테 좀 이렇게 또 제가 얼굴 맞대면 마음이 약해져요. 제가 아까 민망해서 잠깐 뒤에 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또 바로 앞에 계시니까 내가 얼굴을 피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하지만 우리가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독자라는 이 마음 하나만은 우리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다 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우면 되는 겁니다. 네!
잠깐 제가 이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네. 저희 그 가수연의 찐 구독자분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랑 뭐 다 저희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몇몇 분들은 잘 모르고 아주 뭐 작은 누구의 음에 누구의 헛소리 이런 걸로 잘못 알아들어서 저한테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조원진 대표님은 조선족이시잖아요. 그건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죠? 전 얘기했어요. 네,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서울 말도 못하고 경상도 사투리 쓰는 조선족 있습니까? 대구의 아들입니다. 대구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최경환 부총리님 또 거기 가서 제가 또 선거운동 할 때는 저는 청도의 아들이라고 할 겁니다. 경상의 아들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에 왔으니까 저도 대구의 아들입니다. 저희 집이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친가가 경상북도 청도로 저희 어머니, 아니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머니가 경북 경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지금 이제 경북 중학교가 없죠. 경북 고등학교만 있는데 경북 중고등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오셨습니다. 대구의 아들이고요. 이때 가면 또 경산의 아들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조선족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뭐 베이징의 아들, 상하이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저런 그 사람은 정작 지금 송영길 닮았던데.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자 정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란듯이 보란듯이 진짜 한번 찐 우파 진짜 우파가 원대 입성합시다. 네.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여러분들하고 한번 호응하는 차원에서 제가 뭐라고 누구요 하면 누구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제일 열심히 본회의장에서 이 투표하면 안 됩니다. 외쳤던 분 누굽니까?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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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찬가지로 정말 이건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그 강추위 속, 무도의 속에서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외쳤던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정치인 누굽니까?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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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저는 어찌됐건 국민의힘 당원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인데 이게 국민의힘 후보 조지려고 이렇게 나오면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욕먹을 만한 인간이 나왔어. 네네네. 욕먹을 만한 인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웬만하면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꼭 우리 공화당 찍으세요 해서 제가 지국비우 했잖아요. 지국비우 그랬는데 바로 여기 바로 이 지역구는 지우비우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대구시장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탐원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뭐죠? 자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박원순이가 미국으로 갔죠. 네, 네. 하늘나라에 갔다는 뜻입니다. 네, 네. 네. 박원순이의 장례, 거기에 장례위원회 부위원장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정부 망가지라고 내각 총사퇴를 외쳤던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건 여러 번 하면 약간 권영진 그 운동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란 듯이 이런 엉터리 사이비 우파, 가짜 우파, 위장 우파 정말 꼴 보기 싫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